네, 안녕하세요. 범프트 조정원입니다. 주중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에 또 신경을 또 못 쓰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 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을 또 간접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14일 정도는 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라이센스 없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이제 다뤘던 버프 스위터 커뮤니티 버전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가면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또 여기에서 어떤 기능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우선은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임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 프로젝트들을 불러와서 활용하는 거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행하고 난 뒤에,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실행하고 난 뒤에 작업을 하고 또 그 작업들을 나중에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설정 파일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그날 사용을 해서 끝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이것들을 다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목록화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저장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스크에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건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제가 작업하는 것들은 자동으로 저장이 하나씩 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하나 저장을 할 것이고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고, 이거는 기존에 제가 이제 앞에서 테스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저장을 하고 또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설정 파일이에요. 이게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는 전체 다 저장하는 거고, 우리가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저장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작업을 할 때 내가 이 서비스에서 뭐 빼고 싶은 기능들이나 그 다음에 사용자들 사용하는 그런 메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저장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은 그 설정 파일들을 또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제 버프 스위터가 됩니다. 버프 스위터를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들, 제 거, 그 버프 스위터 이전 영상들 좀 같이 좀 보시면 돼요. 미리 보시면 되지만은 제가 하나씩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수행할 때 이 프록시 기능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 오픈 브라우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는 오픈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우리가 프록시 설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타겟팅에서 스코프를 사용할 때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그 편의성이 좀 더 강화됐다. 그래서 오픈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좀 시간이 걸리면서 이 버프 스위터에서 이 오픈 브라우저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크롬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국내에서 점검할 때, 요즘 국내도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거의 대부분 지원하긴 합니다. 근데 공공기관이나 뭐 은행권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것들도 있죠.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요거보다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여러분들이 프록시를 사용을 해야지만은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이제 또 종료가 되죠. 그러니까 다 크롬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빅박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프록시에서 이제 잡히죠. 프록시에서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팅으로 타겟팅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프록시에서 하나씩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워드를 눌러가지고 프록시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후에 또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용자들이 여기에 접근했던 모든 목록들, 이런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쪽에 타겟팅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목록이 됩니다. 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냐면은 이 취약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패시브 방식하고 액티브 방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찾아내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설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대시보드에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스캔이나 라이브 태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또 취약점들을 자동으로 얘네들이 좀 찾아낸다. 뭐 일부 이제 뭐 스캐닝 기능들은 아니고 이 페이지에 있는 중요한 그런 정보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패시브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곳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아무튼 요번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관한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한다고 합시다. 점검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나면은 요것을 이제 다음 날에 또 이어서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이 프로젝트들을 그대로 저장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다른 기능들을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돼요. 프로젝트 자체는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들을 이제 뭐 다른 걸로 또 카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옵션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저장을 별도로 설정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별도로 또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냥 닫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나갈 것이냐 예스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퍼 스위터를 다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버전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정말 저희가 수행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또 다시 저장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금방 해킹 2라고 하는 걸로 저장을 했었어요. 해킹 1은 이전에 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굉장히 편하죠. 이거는 시작할 때마다 아, 요거는 어제 작업했던 거다. 그러면은 이름을 어제 날짜로도 작업해도 되는 거고요. 실제 실무로 가시면은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누르시고요. 별도의 이제 뭐 옵션들이나 그런 것들을 설정한 것들이 없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세이브했던 옵션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다. 아니면은 디폴트 값으로 다시 그냥 사용하겠다. 근데 우리는 건든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버프 스위터를 통해 가지고 그 프록시를 통해 가지고 대상에 이제 지금 접근한 적이 없잖아요. 현재 요것을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열어주면은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자동으로 저장하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자동으로 알아서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다 목록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 라이센스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프로젝트의 저장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라이센스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래요.